지금 한창 잘 열리고 있는 복숭아나무를 베고 뿌리까지 캐내었습니다. 7월 중순에 그리고 7월 하순에 먹는 조생종 백도였는데 오늘 캐내었습니다. 조생종 백도를 심을 때는 일찍 먹는 복숭아에서 농약도 덜 치고 재배 기간도 짧다는 나름대로 깨를 내었는데 품종 선택을 단순하게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7월 중순과 7월 하순이 바로 장마기입니다. 봉지까지 싸서 복숭아 농사를 잘 지어 놓으면 오늘도 비가, 내일도 비가 장마기에 복숭아를 따니 모두 물복숭아입니다. 이렇게 당도가 떨어진 물복숭아, 한 해도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가 소비한다고 딱두 그루 심은 자리에 세 그루를 심을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는 3번 주지로 심었는데 이번에는 2번 주지, 즉 Y자 수형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소확기는 장마기를 지난 8월 중순, 그리고 9월 초순, 마지막으로 9월 중순에 열리는 품종을 골랐습니다. 8월 중순에 먹는 것은 천중도 엑셀레라는 백도계 품종입니다. 복숭아 재배 농가에서는 익숙한 이름인 천중도에서 좀 일찍 익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다음 9월 초순에 먹는 것은 황도계로 슈퍼 엘바트라는 품종입니다. 그 유명한 장원황도 품종에 엘바트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둘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엘바트에서 육성된 것인지를 몰라도 특성이 같거나 비슷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슈퍼 엘바트도 엘바트 품종에서 숫기가 빠른 것으로 변이된 것을 육종하였는데 엘바트보다는 숫기가 더 빠르다고 하여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 한 포기는 같은 황도계로서 엘바트보다도 소화기가 더 늦은 만생종으로 왕청금이라는 품종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린 까닭은 이 품종이 좋은 품종이어서 광고를 하거나 소개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 실패 경험과 새로이 선택하는 과정이 복숭아를 재배하는 다른 텃밭 농장의 참고가 되실지 몰라 얘기 드린 것뿐입니다. 과수 품종, 절대적으로 좋은 품종 따로 있거나 나쁜 품종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심는 사람 의도에 맞는 김치와 된장국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얕은 손바닥 아줌마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서른 포기 구하기보다 더 심사숙고하여 골랐습니다. 묘목을 안전하게 심는 시기는 잎이 없을 때인 봄과 가을인데 동해 걱정 없다면 가을 묘목 심기를 추천드립니다. 봄에 신초가 나올 때는 활착이 된 때라 성장이 더 빠릅니다. 보통 과수는 11월, 사과는 12월이 지나야 잎이 떨어지니 그때가 정식 시기입니다. 묘목을 고를 때는 먼저 뿌리 상태를 보아 잔뿌리가 충분히 있는 것을 고르되 주관이 곧은 것을 고릅니다. 복숭아는 접 1년생 묘목이 적당합니다. 이것도 품종별 한조라서 묘목농원에서 택배 배송하는 채소 주스보다 적기 때문에 직접 옥천에 있는 묘목농원을 방문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유랑 삼아 바람도 쐴겸 겸사겸사 다녀왔습니다. 화수를 심을 자리는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토양을 보고 정해야겠지만 평지 밭에는 두둑을 지어 심는 것이 배수 면에서는 안전합니다. 배수가 잘안 되는 곳이나 안 되게 심으면 과일이 열릴 때쯤 잘못된 걸 알게 되어 귀중한 시간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복숭아는 뿌리가 천근성 나무이기 때문에 두둑의 폭을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처럼 계시명으로 키울 나무는 3번 주지로 심을 때는 주간 간격이 4미터 정도 뛰어야 하지만 2번 주지로 심을 경우는 2미터 정도에도 됩니다. 우리는 2.7m로 띄웠습니다. 생뚱맞게 2번 주지 수형을 선택한 것은 한 포기를 더 심어서 더 오랜 기간 복숭아를 먹을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전정, 적화, 적과 등 관리가 더 쉬울 뿐만 아니라 단위당 수확량도 많기 때문입니다. 심기 전에 묘목을 먼저 침지 소독을 하였습니다. 살균제와 살충제를 탄 물에다가 밝은 촉진제도 함께 넣었습니다. 경험상 채소이건 과수이건 심기 전에 밝은 재를 넣으니 착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묘목을 심을 구덩이는 그 폭이 정돈한 뿌리가 충분히 펼쳐질 수 있도록 깊이는 접을 붙인 자리가 보일 만큼보다 살짝 덮합니다. 뿌리가 밑으로 뻗는 사과 같은 싱근성 묘목은 구덩이 밑에 탭이나
아니면 용송이비 같은 인삼비를 넣고 흙을 살짝 덮은 다음에 심는 것이 묘목자람에 도움이 됩니다만, 옆으로 뻗는 청근성이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으니 착근 후에 비배 관리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접을 붙일 때 감은 비닐테이프는 벗겨내고 길게 뻗어나온 큰 뿌리는 다듬습니다. 구덩이에 맞춰보고 뿌리가 모두 펴지는지 확인하고 묘목심을 깊이보다 약간 덮은 구덩이에 묘목을 넣고 일단 흙을 넣습니다. 그리고 묘목을 살짝 빼올리면서 저 부위가 보이도록 깊이를 맞춥니다. 흙을 약간 덜 묻거나 묻을 자리를 만들고는 물을 흥건하게 줍니다. 지금 땅이 젖어 있고 내일 모레 비가 온다고 하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물을 흥건하게 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물을 주는 것은 뿌리가 물을 흡수하려고 하기보다 뿌리 사이에 흙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비 오는 날도 물을 주라는 그 말입니다. 물이 다 스며들었으면 마지막 흙뜯기를 하고 접목 부위가 보이는 것이 알맞은 깊이입니다. 형편이 여의치 못해 물을 못 주었으면 마른 것이 좋으나 지금처럼 물을 주었으면 굳이 심은 주위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은 묘목은 앞으로 2본으로 주지를 낼 것을 예상하며 눈을 확인하면서 6, 70cm 정도 높여서 잘라냅니다. 만일 그대로 두면 내년 싹이 나오면 정부 우세석이 발현되어 필요 없이 높은 곳에 나온순이 가장 활발하게 자라니까요. 신초를 받을 일 없는 아주 낮은 곳의 가지는 싹둑 잘라내고 그 위에 나온 가지는 나중에 그 가지에 난 신초를 써야 할 수도 있으니 아래 눈을 남기고 자릅니다. 봄에 싹이 나와도 지금 여기까지 눈에서 나오거나 원가지에 있는 눈에서 나오니 내년에 나올 싹을 눈을 잘 확인해야 원활하게 신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은 나무는 이렇게 멀칭 비닐을 덮어두는 것이 겨울을 나는데도 그 이후 잡초 방제나 보습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 땅이 메마르면 동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묘목 농원에서 달아준 임시 이름표는 떼어버리고 정식 이름표를 달아줍니다. 품종과 심은 날짜, 몇 년생이지만 쓰면 됩니다. 텃밭 농장에서 들러 과수 품종을 물어보면 대부분 몰라 품종입니다. 품종을 알아야 그 나무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특성을 알아야 제대로 가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월동 보온입니다. 복숭아는 대부분 품종이 동해 강하지만 추운 지방에 이제 묘목을 심었으니 그래도 모릅니다. 보온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온 재료는 지피나 파이프 보온재 등 주위 보온재를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보온 덮개를 잘라 월동용 보온재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뿌리 근처에 흙을 부어주면 월동 보온도 끝입니다. 그리고 겨울 지나고 너무 일찍 보온재를 벗기면 안 됩니다. 대부분 동해는 기온이 내려간 한겨울도 오지만 이른 봄에 물이 오를 때 갑자기 기온 강하로 수피가 터져 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일은 내년 봄에 신초가 나오면 유인할 지주를 대는 일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손바닥 농부처럼 단순하게 품종을 선택하여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지 말고는 정도의 방법으로 묘목을 심으면 묘목 고사할 리도 없고 또 내년 자람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